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왕초보를 위한 트위터 2020 모바일 버전을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2회차로 트위터 가입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트위터를 실행해 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트위터를 다루기에 앞서서 트위터가 소속된 더큰 범주인 SNS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과 같은 수많은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존재하고 특히 한국에서도 사용하게 되는 SNS,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밴드 이러한 부분도 함께 요즘엔 사용이 되고 있죠. 우리가 이번 학습하게 될 것은 바로 이 트위터 앱, 트위터 모바일 버전이죠. 자, 지난 시간 저희가 트위터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또 이번 시간 회원 가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된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트위터를 이용한 홍보 효과를 촉촉히 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기업들도 홍보나 고객 불만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사용자가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이죠. 이 트위터는 2006년 미국의 잭 도시, 에번 윌리엄스, 비즈스톤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마이크로 블로그 또는 미니 블로그로서 샌프란시스코의 벤처 기업 오비어스가 처음 개설하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류하는 빠른 소통이 가장 큰 특징으로서 세계적 뉴스 채널로 속보를 장점으로 하는 CNN을 앞지를 정도로 신속한 정보 유통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1년 1월에 정식으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트위터는 2016년 9월부터 글자 제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트위터에서 미디어 첨부, 사진, 동영상 등 내용과 인용된 트윗은 기존의 140자 제한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위터가 이 같은 정책을 처음 발표했지만 정확히 시행 시기를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리트위터할 경우에 포함되는 다른 계정의 이용자 아이디도 글자 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과거부터 꾸준히 트위터의 글자 수 제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었던 만큼 트위터의 가장 고유한 특성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문자메시지 시대에 맞춰 만들어진 제한은 구시대적인 유물이라는 주장도 나온 바 있습니다. 잭 도시 트위터 최고 경영자는 지난 1월 트위터의 140자 제한 때문에 이용자가 끊임없이 창조적인 표현을 고민한다며 이 같은 창의성, 간결성, 신속성은 트위터의 큰 특징이자 강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지난 5월에는 트위터 글자 수 140자 제한을 푸는 것은 가장 놀라운 변화가 될 것이라며 사람들은 이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바일 트위터를 한번 실행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여러분 기종의 폰 기종에 맞는 곳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저는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앱스토어에 들어갔습니다.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셔서 앱을 다운받으셔야겠죠? 자, 여기서 앱을 검색합니다. 트위터. 저는 트위터가 너무 예전에 써가지고 지워져 있어서 다시 깔아야 될것 같아요. 자, 트위터라고 치면, 자, 트위터. 이렇게 이 특유의 파란색 새 모양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회사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요즘에는 정품을 방불케 하는 짝퉁들이 앱들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회사 확인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정확한 정품이 맞겠죠? 자, 새로운 기능을 살펴봅시다.
새로운 기능들을 이렇게 앱 다운로드 받는 곳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미리 보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와 같이 조금 굉장히 업데이트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아무래도 SNS 특성상 1년에 한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된다. 딱 정해놓고 그렇게 되기보다는 조금씩 기능적인 면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스타일로 게임도 보시면은 조금씩 그때그때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버그 있을 때마다. 그런 것처럼 SNS도 업그레이드를 조금씩 해나가기 때문에, 저보다 조금 더 미래에 보시는 분들은 또 이거랑은 또 다르게 또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시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튼, 제가 과거에 사용하던 것과는 또 많이 달라진 모습이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 트위터 앱을 살펴보고 이 트위터가 어떤 일들을 할수 있는지도 정확하게 여기서 보실 수가 있어요. 앱 소개를 하는 곳에서는 앱을 직접 만든 개발자가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이 설명이 가장 정확한 설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현재 전 세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속보, 엔터테인먼트부터 스포츠, 정치, 대규모 이벤트와 일상적 관심까지 화제 이벤트가 어디에서 일어나든지 트위터에서도 화제가 됩니다. 이벤트가 전개되는 순간마다 라이브 코멘터리를 통해 빠짐없이 소식을 받아보세요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바로바로 트위터를 통해서 마치 뉴스원보다 더 빠르게 바로 내 옆에서 생동감 있게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소식을 계속 받을 수 있다라는 메리트를 말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이 트위터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지금 아이폰용에서는 크기가요, 파일 크기가 111.6메가. 적잖아요. 적지 않은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카테고리가 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폰과 호환 한국어 외 32개의 언어로 만들어져 있으니 전 세계적인 앱이라 할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상단으로 올라가서 다운로드를 받아줍니다. 다운로드를 진행해서 제 폰에 설치를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모바일 기계에 트위터를 이와 같이 간단히 찾아서 설치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로딩이 되고 있고요. 네, 로딩이 쭉 되고 있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제가 여기서 설치를 마치고 바로 열기를 누를 수도 있고 이미 설치된 앱을 찾아서 열기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다운받고 바로 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파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가장 메인 화면이죠. 페이스북은 파란색 로고에 파란색 배경을 가지고 간다면 트위터는 하늘색이라고 할까요? 파란색과 하늘색이 중간, 그걸 뭐라 그러죠? 아무튼 그런 청색, 블루색, 완전한 파란색은 아니지만 하늘색과 비슷한 색상을 가지고 있고 이새 모양이 키웠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SNS랑 차별성을 준다면은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라라는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계정 생성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계정이 있으신 분은 따로 생성하지 않으셔도 되고, 밑에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은 글씨지만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계정 생성하기를 눌렀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죠. 여기서는 트위터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트위터의 이름, 그리고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돼요. 이름은 여러분 그 트위터 계정에서 사용할 이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고요. 제가 입력했을 때 우측에 녹색 버튼이 보이시죠? 이 녹색 체크 버튼이 뜨게 된다면 이 이름을 제가 쓸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 체크 버튼이 아니고 X 버튼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건 다른 사용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다라는 뜻이니까요. 우리가 사용자 이름을 잘 정해서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다음으로 사용할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폰
고를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라고 나왔을 때, 아니, 나는 휴대폰 말고 이메일을 사용하고 싶어요 한다면, 바로 밑에 대신 이메일 사용하기 글씨 보이시죠? 아마 안드로이드도 조금 약간의 인터페이스가 다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비슷하게 다 디자이너가 짠 거기 때문에 비슷하게 위치에 다 있을 거예요. 이렇게 대신 이메일 사용하기라는 버튼 이거를 눌러서 하단에서 이메일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또 이메일로 되어 있을 때 아니다 나는 휴대폰을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하단에 대신 휴대폰 사용하기를 누르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메일로 새로 신규가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메일을 넣어 보시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이라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최초로 제가 등록한 것이라면 이렇게 체크가 역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그리고 이름을 생성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고 이 이메일은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로그인하실 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단에 있는 다음을 눌러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하단에 우측에 다음. 맞춤 환경을 설정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음을 눌러 볼게요. 자, 계정 생성해서 가입, 이 상태로 가입을 누르세요. 자, 인증 코드를 보냈는데, 이메일에서 확인 코드를 넣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사용하는 이메일을 넣으셔야 하는 거예요. 자, 이메일의 인증 코드를 받으러 한번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저의 이메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트위터 인증 코드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낸 사람 트위터, 그리고 인증 코드, 이메일 주소 확인하기, 이런 메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를 시작하려면 이 인증 코드를 입력하세요라고 밑에 크게 써 있고요. 인증 코드는 2시간 후에 만료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복사하셔서 이 코드 확인 코드 부분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확인한 이메일에서 인증받은 것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비밀번호로 입력하게 됩니다. 비밀번호는 6자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입력하시고, 아까 그 이메일 주소, 그리고 비밀번호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다음을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나오는 게 뭐죠? 바로 프로필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순서에 맞게 여러분들이 프로필 활동 사진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그 휴대폰 앨범 안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프로필 사진으로 명확하게 사용하실 사진을 선택하셔서 업로드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대표성을 좀 나타낼 수 있거나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거나 아니면 실제 얼굴이면 가장 좋고요. 만약 2단계를 지금 거치지 않더라도 하단에서 지금은 넘어가기를 통해서 기본 틀만 만들고 나중에 꾸미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단계를 밟아서 만약 이 단계에 사진 올리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그 사용자에게 사진 접근 권한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게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든 관계없이 권한 요청을 하는데 만약에 최초에 거절을 해버리시면 나중에 설정 가셔서 다시 누르셔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진을 프로필 사진 등으로 계속해서 사용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저는 다음으로 제 휴대폰 앨범을 찾아서 업로드하고 싶은 이미지를 찾아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미지를 가져왔다면 적용을 눌러 완료를 해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진이 들어갔죠. 저는 로고를 넣었거든요. 자, 일단 나중에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눌러줍니다. 자신을 소개해 주세요. 나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160자 안으로 소개할 수 있다는 숫자가 나타나죠? 가볍게 이야기해 주세요. 디자이너, 디자인, 교사,
애견인이라고 해야 되나? 반려견, 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저의 그냥 간단한 소개를 저의 스타일로 넣어봤어요. 문장식으로 간단히 말씀하셔도 되겠죠? 자, 나중에 수정을 모두 할수 있기 때문에 칸을 채워넣는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쭉쭉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소록을 연결해서 트위터를 사용하는 아는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휴대폰 주소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로그인하셨다. 그러면 그 이메일 주소록이 있잖아요. 그 주소록과 동기화해서 여러분의 지인을 찾아주는 서비스예요. 현재 트위터를 사용하는 지인을 찾아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기화를 시키려면 연락처 동기화를 눌러주시고, 그래서 그러면 또 저의 연락처에 접근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또 확인을 눌러서 접근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저의 휴대폰이나 아니면은 저의 이메일에 있는 그런 주소록에 접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 동기화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를 위한 팔로우 추천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누군지 몰라요. 여기서는 다 아이디를 쓰고 있지, 실명을 쓰고 있지 않고 사진도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에게 알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팔로우 추천을 해줍니다. 팔로우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트위터 서로 이렇게 소개받고 또 소식 듣고 서로 구독할 수 있는 트위터 친구 리스트를 팔로우 추천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누군가를 팔로우하면 해당 사용자의 트윗을 내홈 타임라인에서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제일 위에 있는 사람, 제가 팔로우를 눌러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새로운 글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제 타임라인에 새글 업데이트가 쭉 뜨는 거예요. 새로운 뉴스 뜨듯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 관심이 있거나 팔로우 추천에서 모두 다 여러분들이 팔로우하지 않으셔도 되고, 하고 싶으신 분들, 진짜 지인들만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해주실 수 있고요. 나중에 언제든지 역시 다른 사람이나 다른 단체를 찾아가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쭉 여러분들도 저와 전혀 다르실 거예요. 보시면서 이 친구 리스트를 보시면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팔로우 하고 싶은 사람들을 눌러주세요. 이 팔로우는요, 지금 우리가 팔로우 관계를 맺으면 제가 이 상대방의 소식을 계속 볼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언제든지 팔로우 관계를 끊으면 이 소식을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은 너무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다음 이제 팔로우 2라고 했고요. 사용하시는 언어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한국어입니다. 뭐 더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시거나 다른 언어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폭을 조금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언어를 선택해서 트윗 사람들 트렌드를 볼 수가 있게 되죠. 저는 한국어를 선택해 주었어요. 가장 밑에 있는 파란색 단추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자, 저의 관심사를 입력하면 이제 제가 맨 처음 시작이니까 아무런 컨텐츠도 없고 지인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관심사에 대한 추천 컨텐츠를 또 추천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재밌게 SNS를 운영하시기 위해서, 트위터를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관심 있는 주제를 통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찾아보시면 더 좋겠죠? 저 웹툰 작가, 이 웹툰 작가 요즘 굉장히 뜨고 있는 유망한 직업이잖아요.
인기도 많은 컨텐츠고요. 그다음에 저는 뮤직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다음에 TV 채널 프로그램 그리고 언론사 이 중에서 라이프 스타일은 더 많은 보기를 할수 있는데 아트 문화, 패션 스타일, 문학, 여행, 메디컬 영화가 있네요. 아트 문화, 여행, 영화 이렇게 한번 보려고요. 그다음에 테크 스타트업, IT 미디어. 요 정도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개인 맞춤으로 해보세요. 다음 넘어가 볼까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드디어 나를 위한 또 다른 팔로우 추천이 나타납니다. 아까 제가 선택했던 이 관심사에 의해서 추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한번 팔로우를 여기저기 해보도록 하죠. 언제든지 풀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팔로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이렇게 팔로우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알림 설정을 합니다. 트위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한 최신 소식을 받아보세요. 알림 허용을 누르셔도 되고 저는 지금은 넘어가기로 할 거예요. 알림은 설정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위치를 정확하게 설정하라는 말이 나타나는데 이를 이용해서 트위터에서 GPS 정보 같은 내 디바이스의 정확한 위치를 수집 저장 사용해서 지역 콘텐츠 광고 추천 표시 같은 사용자 환경을 개선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저는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내용에 대해서는 허용 안 함으로 하여서 저는 보통 이건 개인적인 거지만 모바일에 수많은 앱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입할 때마다 알림 설정을 하라 그래요. 근데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은 정말 중요한 알림을 못 보게 되고 알림이 너무 많아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림 설정을 하지 않고 대부분 꺼놓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최초 이제 설정해야 될 부분들을 설정을 마쳤고, 알림 설정, 위치 설정까지 맞춰서 우리의 트위터 초기 단계를 세팅을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저희가 이 초기 세팅을 마친 우리 계정을 가지고 활동하는 방법 실습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